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오프닝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찍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번 영상은 잡는 것까지 찍고 지금 오프닝을 찍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녀석을 잡기 위해서 제가 6일 동안 나가서 고생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 바로 대왕 문어를 잡아서 타코야키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제가 처음 촬영한 게 아마 10월쯤부터일 겁니다. 자, 10월쯤부터 텀텀이 밤 12시 이후에 나가가지고 대왕 문어를 해루질하는 영상이 있는데, 드디어 오늘 날짜 12월 26일에 대왕문어를 잡았습니다. 자, 그 해루질하는 영상을 바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루질하는 영상 보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아, 오프닝 미리 찍어두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여러분, 오늘 문어 사냥 왔습니다. 문어 사냥 아직 없을 텐데 혹시 몰라가지고요. 자, 물속이 훤히 다 보이죠. 오늘 문어 발견하면 라떼써. 저런데 문어가 가끔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외갈고리는 불법이 아니에요. 제 귀여운 개 한 마리가 가가가가가가. 자, 아직 수온이 그렇게 낮지 않아가지고 수온이 15도 이하 정도면 이제 문어들이 슬슬 기 나오는데, 문어 나와라. 나와? 나와 이 새끼야. 우와, 이 개 보세요. 바위개의 종류가 커요. 뭐 먹고 있네. 이것도 먹어봐. 잘가. 돌개 보이세요? 어, 이거 무서운데? 어, 두 마리네. 어, 락짓기 하고 있네. 즐기고 있네. 그래서 즐겨. 오늘 아마 이거 99% 실패할 거예요. 아니, 100%겠다. 후퇴. 오늘 공 쳤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 영상은 저와 저 혼자만의 추억으로. 자, 여러분, 오늘 대왕문어 2일차입니다. 네, 이 대왕문어 쓰레기들. 오늘도 장비 장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차. 너네 다 댐졌어요. 이 갈고리로 후크. 자, 이런데 있나 자세히 한번 봐야 돼요. 어, 헤드라이트 진짜 너무 잘 샀다. 너무 밝아가지고요. 이걸로 친구 쳐다보면, 어, 걔 바로 실명. 와, 이거 문어인 줄 알았어요. 와. 이게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야? 어, 쫄딱 개새끼야. 가, 가. 자, 그리고 여기 잘 아시죠? 잘못 밟으면은 미끄러져가지고요. 채널 삭제, 인생 삭제, 엄마 속상. 저기 큰 물고기 한 마리 보이세요? 이 새끼 조롱하고 있는데, 조롱 당하고 있다, 나는. 잘 가. 딱 한 마리만 나와줘라. 딱 한 마리만. 지금 2일차에 바라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 나도 아는데, 한 마리만 나와줘. 자, 돌개다. 돌개는 건드려서 장난쳐볼게요. 바로 숨지. 어, 아주 덩치 큰 야싸 빠른 새끼. 돌개 새끼. 돌개는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사실 그렇게 큰 감흥이 오지 않아요. 옛날에 오, 돌개입니다 여러분. 어, 돌개 나타났습니다. 어, 발가락 처음 올렸습니다. 자, 이제는 어, 돌개다. 와, 깜짝이야. 아니,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서 어, 버큐를 하고 있나? 왜 하필 가운데 손가락만 이렇게 된 것이야? 자, 이 쓰레기는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갈게요. 돌과 돌 사이에 동그란 게 보이는데 문어 눈인가? 저기 문어 눈이라도요, 제가 저기 들어가면 인생 삭제, 채널 삭제, 엄마 너무 속상. 비가 왔었거든요 어제. 문어는 담수를 정말 개극혐하기 때문에 제가 군소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어가 지금 안 나타나고 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렇게 문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3일차에 다시 만나요. 리발. 그렇죠 여러분, 오늘 5일째일 겁니다. 네, 미치겠어요. 오늘 시나리오 예상해봅니다. 오늘 시나리오 문어 없고 돌개 보고 어 돌개다 하고 한번 찔러보고 집으로 복귀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꼬챙이가 아닌 악어 집게를 들고 왔습니다. 아삭아삭. 돌개 나오면은 돌개라도 잡게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여기에 통발을 설치했는데 이거 통발 도둑 안 맞았으면 좋겠다. 통발 도둑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문어 새끼야, 문어야, 나와라. 내가 코야키 타코야키 만들어줄게. 해 없으면 돌개라도 나와라. 이걸로 한 번만 이렇게 아삭하고 놔줄게. 아삭. 여기 보시면 쫄짱 개새끼들 보여요. 어, 눈치챘다. 벌써 눈치게임 1. 이게 외친 새끼들. 꺼져. 돌개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기 팔이 안 닿는데? 저 돌개 잡고 싶다. 가냐? 뭐 왜 화난 거야? 왜? 춤춰봐. 한번 원샷 쏴줄 테니까. 문어 나오면은 제가 뒤질 것 같은 깊이 아니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서울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사투리를 쓰고 있네. 자, 여러분, 돌개 조그만 거라도 한번 잡아볼게요. 아주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제 발가락을 물어가지고 제가 한번 피 한번 봤었죠. 어, 량놈의 새끼. 오늘 복수를 해주겠어. 자, 여러분, 돌개입니다. 돌개. 어, 가. 그래도 오늘은 뭐라도 잡았다. 뭐야 저거? 아, 돌개지? 와, 문어인 줄 알았네. 순간 엔돌핀 빡 돌고 멈췄어요. 어, 오랜만이다. 미친 개깡 구새끼야. 속도를 보자. 어, 너 커서 좀 느리구나. 아삭. 가라 이 새끼야. 어, 이 성게다. 자, 이 성게는 말똥성게입니다. 이 말똥성게도 알이 맛있어요. 맛있는데 오늘은 안이 야버려. 잘가. 자, 저기는 보라성 개새끼입니다. 엄청 귀엽죠? 움직인 거 보세요. 아장아장아장 라삭. 라삭. 자, 여러분, 역시
오늘도 공쳤습니다. 다음 문어잡이 때 또 봐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미친 장기 프로젝트 라떼서요. 여러분 오늘 태국 갔다 와서 오랜만에 문어 사냥 지금 뭐 한 6번째 7번째 나온 것 같은데 태국 갔다 오니까 날씨가 더럽게 추워져 가지고 아마 이제는 조금 문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한 2월에서 3월 이렇게 돼야 사실 문어가 좀 많거든요. 이 갈고리로 이 문어 한 마리만 딱 낚으면 바로 이 레끼 이거 타코야키해서 처먹는다. 태국 가기 전엔 여기 이제 돌개들도 좀 많았는데 계절에 따라서 돌개가 좀 들어갔어요. 지금 돌개 한 마리도 없잖아요. 뭐 저 산호개인가? 자, 여기 산호개 있습니다. 산호개.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먹었었죠. 자 보시면 아 딱 귀여운 녀석 해조류 이거 하나 들고 가고 있었구나. 오 제법 사이즈가 커요. 그냥 소라게인데 이 산호 안에 들어있어서 산호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 사이즈 크다. 어 그래 저 멀리 꺼져. 군소다. 자 여러분 군소. 와 오랜만에 본다 진짜. 이 정도 사이즈는 군소 아주 오랜만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와 크게 보세요. 왜? 왜? 문어 들어갔지? 저기 있다 여러분. 문어 와 문어 잡았다 와 여러분 문어 잡았습니다. 대박 문어 잡았습니다. 문어 우와 대박. 들고 가야 되는데 통을 차에 두고 와가지고 지금 이대로 들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오늘 제목은 대왕문어를 잡아서 타코야키를 해먹자. 렛츠고. 야 이 무게가 꽤 나간다. 지금 이게 들고 가는데 팔 아파 뒤져버릴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팔 부러져도 이 녀석은 제가 지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문어를 잡으려고 진짜 며칠째 아까 6일째 7일째 뭐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어필할게요. 왜냐면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가지고 제가 개신나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여기서 떨어뜨리면 진짜 바로 수영 같이 해가지고 문어 다시 잡아온다. 오케이 육지로 왔습니다. 자 이 녀석 바로 제 차에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널 바로 태워줄게 이 새끼야. 가서 라떼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고생 끝에 대왕문어를 해루질로 잡아왔습니다. 지금 이 찍는 당신은요 지금 방금 바로 잡아와서 찍는 거예요. 문어 새끼가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넣어왔거든요. 해루질로 잡을 수 있는 사이즈치고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보여드릴게요. 오 슈렉 올라와 있네. 내려가봐. 또 이 외계 내려가봐. 여기 이 있거든요. 아가리 닫고 크기 보세요. 큽니다. 대충 한 2.5에서 3kg는 나갈 거예요. 왜냐면 그 갈고리를 들고 오면서 시부렁거릴 때 팔 아파 리지는 줄 알았거든요. 자 이 녀석 오늘은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이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못하고 일단 여기 이렇게 두고 내일 바로 요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보자. 죽지 말고 살아있어. 라상라상 아오 이 새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문어를 24시간 정도 뒀는데요 지금 문어 상태가 하얘져가지고 좀 아픈 것 같은데 바로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아프지마 도토 잠보. 자 여러분 이 녀석이 바로 잡은 문어입니다. 근데 거의 죽었어요. 지금 약간 흰색으로 변해가지고 굉장히 창백해졌구나. 미안하다. 근데 차라리 죽은 게 나아요. 어차피 뒤질 거기 때문에. 자 이 녀석 지금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물이 계속 퇴 이 새끼야. 길을 보세요. 이게 해루질로 잡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죽었으니까 버리자. 제가 1년 전에 키웠던 그 팡문이가 지금 자라면 한 이 정도 팡문이니? 자 여러분 저번에 제가 제주도에서 돌문어 잡아서 손질했었는데 그거는 뭐 요만한 아주 레새끼들이었죠. 자 근데 이번에 좀 큽니다. 여기 눈과 눈 사이 뒤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를 아주 과감하게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과감하게. 으아 그럼 내장이 으아 이 내 으아 과감하게 뒤집어야 돼요. 과감하게 군소 뒤집을 때처럼. 이게 이제 심장이랍니다. 오 퇴 이 새끼야. 자 여러분 여기 한거 그냥 다 잡아 뜯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 버려.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새끼 먹물 바다예요. 먹물 바다. 그만 물 좀 나와라 진짜. 여기 옷에 묻히면 가만 안 둔다. 이거 새로 산 옷이야. 자 이거 뜯어줘야 돼. 너무 내가 잔인해 보여. 어쩌라고. 버려. 여기가 주댕이입니다. 주댕이. 칼로 해도 되고 짜도 되는데 한번 짜볼게요. 조그만 주댕이 새끼야 나와라. 리발 칼로 할게요. 자 해보시면 여기 앵무새 이렇게 부리 같은 게 이게 바로 이 문어 새끼의 입니다. 그래서 이 말캉말캉한 문어의 주식이 딱딱 한 개잖아요. 아 이걸로 아주 앵무새처럼 촤촤촤촤촤 하는 거 버려. 문어 손질이 끝났는데 이게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아이 개놈 새끼. 이 문어를 손질하는데 록 같은 게 군소 새끼보다 점액질이 많은 레끼들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밀가루와 소금으로 아주 범벅시켜야 됩니다. 밀가루 가자. 론나 붙자. 론나 너무 많이 부었다. 조져. 자 조져. 뭐야 이상한 소리. 나한테 소리치지 마.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밀가루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점액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 고마운 녀석들이지. 뭔 소리야 이게. 어쨌든 조져 펀치 펀치 펀치.
허리가 너무 아프다. 와 씨, 이거 다 이렇게 하려다가 이거 허리 아파가지고 이거 바로 남자 삭제. 비런 리발. 내가 집에서도 어머니 손빨래 하실 때 이렇게 안 도와드렸는데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거 오코노미야끼 할 때 솔직히 이 다리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나머지 다 누구 거? 럼마 거. 버려. 한번 헹구고 올게요. 밀가루로 두 번 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아직도 더러워요. 이쪽에 론나 더럽죠. 이쪽으로 애들이 먹이를 처먹고 해가지고 여기가 론나 더러운 거예요 리발. 자 그러면 다음은 소 금식기들로 조져볼게요. 조져. 자 빨판 여기 좀 깨끗해졌죠? 이쪽 아직 더럽다 이래끼야. 아니 눈알이 너무 이게 약간 멀꼬라봐.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완료됐는데 바로 아주 뜨거운 곳에 아주 사우나 하러 가자 라떼러 가자랑 똑같은 거야. 자 여러분 이제 문어를 끓일 건데 끓이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번에 빵문어를 잡고 나서 깨비한테 잠깐 보여줬었는데 깨비가 이를 드러냈어요. 이만큼 올라갔어요는 구라예요. 자 근데 이 대왕문으로 봤을 때 깨비의 반응이 좀 궁금해서요 지금 바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비 기다리고 있죠. 문어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 처음 보시죠. 이 질러내고 보세요. 이 예비야 이거 봐. 일어서지 마. 너 공룡 아니야. 안 돼. 알겠어요. 미안해. 이따 간식 줄게. 구라야. 자 여러분 문어를 삶으려면은 베프가 필요하죠. 부탁한다 베프야. 진짜 고마워. 앞으로는 잘해줄게. 파이어 파이어. 너 구라야 이래 끼야. 자 그리고 여러분 물이 삶아지기 전에 이거를 넣어야 됩니다.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너무 옛날 유행어다. 물을 같이 넣으면은 문어의 잡내를 좀 이 무새끼가 제거를 해준다고 해요. 정말 착한 내끼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외갈고리에 다리가 사정없이 찢겨버린 옥토퍼스 새끼 입장 잘가연.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넣었다 뺐다가 이렇게 해줘야 이제 아래쪽에 쓱 올라갑니다. 이거 보세요 쓱 올라가죠.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넌 구라예요. 바로 뒤져라. 자 물 색깔이 변했습니다. 록같이 변했어요. 손질 덜 했나? 괜찮아 안 뒤지면 되지. 근데 얘 진짜 실하다. 와 아니 내가 이런 레끼를 잡을 줄이야. 너 때문에 내 문어 컨텐츠는 끝났어. 그러니까 너가 야생에 있는 문어를 다 살린 거야. 10분 정도 끓여줘야 됩니다. 10분 뒤에 다시 이 녀석 꺼내보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문어 대가리. 옥토퍼스 쉐이키가 익는 동안 타코야키 베이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자 타코야키 베이스는 사실 마트에서 믹스도 파는데 직접 해보고 싶어서요. 자 찹쌀가루, 부침가루 그리고 물만 필요하면 이 베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롯나 쉽죠? 자 먼저 똑같은 비율로 하면 됩니다. 1대 1대 물 2. 그러니까 이거가 2니까 물이 2. 그러니까 2 더하기 2, 4. 뭔 개소리야. 자 이 녀석 한 3분의 2컵 버려. 부침가루도 3분의 2 개버려. 물도 3분의 2 한 번 두 번 쉐끼야. 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길 롯나 비벼. 자 보통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 살짝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돌리죠. 팔 롯나 아프다 못하겠어. 잘 보시면은 부침개보다는 훨씬 묽어야 돼. 이거 보세요 약간 물처럼 떨어지죠. 부침개였으면 여기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뭐처럼 군소새끼처럼 리발. 자 이렇게 베이스 완성됐으면요 저 멀리 꺼져. 이 쪽파를 로져버려야 됩니다. 로져 쪽파 다진 쪽파는 여기 모아두고요 저 멀리 꺼져 해버려요. 타코야키는 약간 동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동그라냐고 막 이 새끼 또 껴드네. 계속 좀 껴들지 마. 타코야키는 동그라야 되는데 그럼 동그란 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 그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쵸 구매했습니다. 롯나 귀엽죠. 16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16. 광고와 절대 아니고요. 근데 지금 벨브가 잠겼습니다 라고 외친 이유는 문어 새끼가 다 됐다는 거지. 찾으러 가자. 자 여러분 문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집게 안 되겠다. 이 집게로 안 되겠다. 자 이 집게로 해야겠다. 아까랑 뭐가 달라 집게가. 우와 너무 예쁘게 잘 익었죠. 뒤로 말려간 거 보세요. 완전 플라워. 버려. 자 일단 이 녀석 바로 다리 하나씩 다 잘라버리자. 와 여러분 무에서 지금 김나는 거 보세요. 거의 이 렉기 지금 초사이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조그마한 16조각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럼 누구 거냐? 누구 거겠냐? 우리 럼마 거지. 자 남자답게 내려치자. 선녀와 문어 새끼. 오 뜨거워. 자 요놈 새끼 냄새 맛과 맛 한번 볼게요. 한번 봐야죠 그래도. 여기 뭐 다 연기. 여기 무슨 특수효과실이야? 진짜 너무 잘 익었어요. 와 우와 와 찌릿네. 무 더 넣었어야 됐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와 이게 자연산 문어구나. 와 진짜 맛이 너무 맛있고요 개찔겨요. 16개니까 하나 둘 16. 자 이렇게 16조각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요 대왕문어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하나 반으로만 타코야키 만드는 가성비 없는 레끼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리발 펀치 먹어라. 어이구 엄마한테 등짝 러맞을 뻔했네. 자 여러분 먼저 여기다가 이 레끼 올려줍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움직이면은 이거
라떼다 잘못 샀다 리발. 자 여기다가 기름을 다 발라줘야 돼요. 야 이거 너무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이거 안 되는데. 타코 옆에 발에다 엎으면은 바로 발가락 삭제. 그리고 얘는 여기 둘게요. 나중에 중간중간 또 발라줘야 되거든요. 한마디로요 롬나 귀찮은 음식이에요. 나중에 그냥 사먹어야지.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가스 버너야 부탁한다. 파이어. 중불보다 좀 약하게 만들었던 베이스 있죠?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부어줘요. 이거 뭔가 붕어빵 타이코 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 재수없게 잡혀버린 대왕문어 흔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상만이, 뽀찌, 릴라, 로저, 그만하자 리발. 자 이렇게 더 넣었으면 쪽파 로저. 야 집에서 이 타코야키를 해먹을 줄이야. 자 그리고 여기 위를 덮어줘요. 자 됐습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하기 때문에 조금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타코야키 밖에서 사 먹을 때 앞에서 구경하는 재미 있잖아요. 이 재미죠 이 재미. 이 꽃이 이 렉기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컨트롤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주 답답하고 록 같은 모습 보여드릴 건데 편집해서 안 보여줄 거지롱. 자 이렇게 대충 선을 나눠줘요. 자 하나 건드려 볼까요? 아직 안 돼, 아직. 예, 해볼까요? 안 돼. 지금 하면 타코야키야 아니라 그냥 타닥기야. 뭔 개소리야. 자, 그럼 카메라 구두로 잠깐 바꿨거든. 민망하네. 원래대로 발만 나올게요. 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가운데 뒤집었어요. 야, 그래. 자, 야, 재밌네. 옛날에 사람들 붕어빵 타이콘 할 때 나 타코야키 타이콘 하길 잘했다. 사실 붕어빵 타이콘 했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멀티가 안 돼가지고 라가를 닥치게 되네. 야 여러분 이쪽 어느 정도 지금 나왔죠? 이거 붕어빵 타이코 했으면 레벨업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자리도 바꿔줘야 되나 혹시? 이 자리를 바꾸는 건 이거는 레벨 15 때부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 아직 레벨 3인데? 자 이 타코야키의 기본은 겉은 부드럽게 속은 바삭하게. 아야야야 겉은 바삭하게 속은 부드럽게. 아하 대충 요령 알겠다. 이거 보세요. 이쪽을 찔러요. 이게 찔러서 이렇게 돌려요. 안 돌아간다. 자 이게 찔러서 이렇게 돌려요. 오케이 레벨업 레벨5. 가운데 애들은 여러분 모양 나와요. 이야 이제 보세요. 이거 보세요. 레벨업 레벨6 장비를 획득했습니다. 버려. 자 새로운 장비입니다. 짠. 아까 그냥 그거 새거 리발. 야 너무 뿌듯하다. 지금 아까랑 너무 다르죠. 줌 땡겨야지 뿌듯하니까 줌. 화질 좋다. 다시 빠크. 여러분 기술 보세요. 쫙. 아직 안 됐군. 덮어. 마스터 했습니다. 마스터. 아우 이제 돌리면서 얘기할 수 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리 모터 달기 시작했습니다. 음량 좀 줄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안 익는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가장 멀잖아요. 이런 렉기들이랑 얘랑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와 롯나 잘. 와 이거 거의 손흥민 선수급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얘랑 초 셀게요. 1 2 3 4 안해 내 인생 군소보다 타코야키. 무슨 노래야? 아 얘 진짜 동그랗다. 얘 보세요. 와 이거 잠깐만 이거 더 빨리 계속.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코노미 새끼 타코야키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하죠? 그렇죠. 마요네즈 지려줘야죠. 자 근데 또 뭔가 부족하죠? 데리야끼 소스 지려줘야죠. 근데도 뭔가 부족하다. 타코야키 뭐가 부족하긴 바소스시 와다다다다다다다 완전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와 이거 라떼다 이거 이따 치워야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완벽한 타코야키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진짜 잠시만요 이거 신경 써서 안 되겠다. 후리발.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침 바로 나온다. 추베르. 여러분 아시죠? 제 영상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바로 서서 먹을 거야. 왜냐면 아까 타코야키 렉기들 뒤집느라고 계속 앉아있어서 엉덩이 지금 변비 걸렸어. 알아라. 이번 건 비주얼 진짜 이거는 시중에 파는 거랑 파는 거랑 가수 부시 되면 이거 조용히 말해야겠네. 이게 다 날려버리네. 내 립 냄새로. 자 오늘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릇이 롯나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 아마 팔 근육 롯나 펌핑.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미쳤어요 여러분. 역시 추운 날에 타코야키지. 와 이거는 진짜 시중에 파는 그거보다 안에 문어가 싱싱한 게 느껴져요. 고맙다 팡문아. 아니 팡문이 아니지 아니어야 해. 와 이거는 맛 설명 드릴 게 없는데요. 혹시 구독자분 오늘 엄마한테 로졌다 이거 다 흘리네 계속. 입천장 다 됐다. 와 롯데다 이거. 문어가 진짜 대박이에요. 문어가. 와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했다. 다 못 먹어요 이거. 너무 많이 했어. 진짜 겉은 바삭 속은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안에 속이 다 씹힐 때쯤 문어가 갑자기 잉 하고 튀어나와서 또 계속 씹혀줘요. 자 얘는 데리야끼 소스도 없고 가스오브시도 별로 안 붙어있거든요. 그냥 본연의 맛 한번 즐겨볼게요.
와 진짜 소스랑 가스오븐 있어야겠다. 와 이 새끼 영롱한 거 보소. 지금 얘를 만드는 시간이 대충 2시간이 걸렸어요. 널 어떻게 해야 이 2시간짜리 음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 론나 음미해볼게. 론나 답답해서 빨리 씹어야겠다. 자 여러분 스포 하나 드릴게요. 제가 곧 있으면 수조를 장만합니다. 해수어를 한번 제대로 잡아서 키워보려고요. 근데 예전에 키웠던 판무늬만한 사이즈의 문어를 제가 잡아서 키우고 싶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문어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 문어 최대한 잡아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타코야키 먹으면 살 얘기는 아니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문어를 잡아서 타코야끼를 먹어봤습니다. 자 원래는 이 대왕문어 한 마리 잡으면 생각은 그냥 라면에 한 마리 통째로 넣어서 라면 하나랑 대왕문어 이만한 거 이렇게 다 뜯어먹으려 했는데 어머니가 그거 다 먹으면 루겨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는 구라예요. 좀 다른 거를 해먹을 게 없나 하다가 집에서 좀 만들기 생소한 타코야끼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결과는요 라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맛있어요. 와 이 타코야끼를 제가 할 생각 너무 뿌듯해. 잘했어 헌터팡.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다큰 문어 렛기는요 엄마 문어 가져가. 네 바로 압수당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팡이요. 엄마 문어 그냥 다시 주세요. 이거 타코야키 드세요. 타코야키.